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좁은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어떻게요?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좁디좁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오늘 이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에게 주님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랍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이렇게 한번 더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요. 아버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도움받을 데가 없는 너무너무 외로운 인생길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불평도 괜찮아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좁디 좁은 이 시야를 가지고 너무너무 폭이 좁은 내 인생에 하나님 묵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아버지 잘못되기가 쉬운 분별력이 버려지는 이때야 하나님의 지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좁은 우리 생각을 너무나 좁은 우리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며 말씀으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기에 근원적으로 우리 내면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아버지 우리 본능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오판하기가 쉽다고,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고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지침으로 교정안 받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무나 아버지 안으로 안으로 좁은 생각 좁은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뭇별을 바라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랬더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멋지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